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그렇게 움직이다가 현재는 코스닥이 1%까지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상승 하락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네요. AI 소프트웨어가 급등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양호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급등하고 있고 또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배터리 중에서는 이들의 급등세 눈에 띄는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해외시장 혼조, 그렇죠? 예. 그리고 국내장은 양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해외시장은 다우가 이제 조금 거시기 했고 나스닥은 강보합인데 지금 뭐 나스닥은 내가 봤을 때 눈치 보기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5월달 휴일이 이제 내일 휴일이면 이제 3일 그 세 군데 휴일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해필이면 이제 그 타이밍에 CPI 나오고, 근데 CPI가 지금 보면 0.4로 나와 있고, 기존보다 이제 근원 쪽은 약간 좀 내려오는 쪽으로 나오는데, 유가상으로 봤을 때는 유가는 밀렸기 때문에 CPI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제외하고 이쪽은 조금 높아지는 걸로 나오는 거, 요 예측치대로 정도만 나오면, 주식시장은 이 기세대로 아마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휴일이라, 그렇죠? 그것도 팔자고 운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파웰 의장이, 23시라 다행히 오늘은 밤 안 새겠죠? 파웰 의장 연설, 우리 있는데 지난번 연설하고 그닥 뭐 이렇게 확 바뀌지만 않으면 이 기세 그냥 유지될 것 같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겠고요. 그리고 바뀔 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만 이제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눈치 보기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아마도 지금 보다시피 어제도 네, 신해한수에서 얘기한 건지 여기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나스닥에 비해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 마주보는 고점이면 지수가 한 365 수준 이쪽으로 밀려도 이거 기술적으로 정상인데도 그만큼 종목들이 버팅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고 싶은 얘기는 이제 드디어 나왔죠. AI, 2차 전지 등 강세인데 우선 이게 열려 있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 이제 중심 이론 강좌라고 내가 뭐 이렇게 변동성장에서 좀 하라고 하는 거 이제 끝났으니까 좀 얘기 좀 해 주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틀 전 그다음에 지난주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주로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이쪽이거든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만 이쪽 종목들 그 지금 이들의 특징이 중요해서 내가 이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한글과 컴퓨터가 다시 3만 2천 원까지 왔어요. 최근에 조종장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나 저쪽 종목들 최근에 급등한 반도체나 디바이스나 전력 쪽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은 있어요. 뭐 가온이나 저런 기본적인 종목들은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갈 텐데 이제 주변에서 따라간 종목들은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를 보면 고점에서 물어버리면 그 뒤에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를 거예요. 다만 반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 주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을 줬을 때 저점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면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그래서 화면 보여준 거예요. 한 50%짜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가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따라가려고 하고, 대신 이스트 소프트는 이쪽에 마주보는 고점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더 터져야 되겠죠. 그 거래가 더 터지려면 왔다리 갔다리 흔들어대야 되겠죠. 흔들어대니까 따라가지 말고, 다만 이쪽 AI 쪽을 보면 연초에 폭등을 했다가 사람들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보내놓고, 이제 털릴 사람들 다 털리고, 이제 뭐 이쪽 저쪽 테마주로 개인들 붙어버리니까 이제 실금실금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특징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쪽에 올라가면 마음이과도 같은 AI입니다. 근데 마음이과는 거래량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세지는 않지만 마음이과도 아마 2만 5천 넘어서 2만 7천 원대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 내가 그냥 기존부터 좋게 얘기했으니까 코멘트 들어갔고, 왜 이거 왜 정말 많아요, 여러분. AI 쪽을 좀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AI 쪽은 차라리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AI 쪽은 여러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보세요. 2차 전지도 우선은 대주전자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 3주에서 한달 동안은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대주전자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10만 원 넘어갈 기세고, 이건 뭐100%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주전자의 차트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달라요. 그러면은 대주전자가 가게 되면 나노신소재서부터 이제 이쪽 애들 데리고 갈 거고,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는 말 그대로 대주전자가 데리고 가는 거니까 잘 움직이는 건 대주전자지 않습니까? 그말 중요한 거 얘기해 주는 거고, 대신 대주전자가 저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PNT가 장비과에서는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과도 이제 하나하나 돌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도 보면 어제가 신저점이에요, 여러분. 요 느낌 이해가 되죠? 어제가 신저점으로 밀어버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반등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 포스코 퓨처나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따라갈 거고, 이쪽은 아마도 계속 순환매가 아마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은 이거는 특징인데요. 아마 이 시간에 세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인터플렉스는 급등하지 않습니까? 인터플렉스를 보면 내가 어제까지 추세 패턴 중요성 강조했는데, 인터플렉스 보면 아까 지나간 주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지나간 거.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애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쪽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움직임이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동진회 같은 거좀 자주 얘기했는데, 사실 조금 더 빠지는 게 좋아요? 그죠? 예. 그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 특징 보다시피 그간 소외주가 강세인데, AI 쪽은 차트적으로도 예쁘게 강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차트가 좋은 게더 강한데, 저점으로 밀려있는 주식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쪽 2차 전지과의 주식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올 공산이 크고, 삼성 SDI 얘기 안 했네요. 삼성 SDI도 거래량만 실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는 등, 지수는 다소간의 눈치 보기 성격이 강하지만은 종목별 혹은 섹터별로 최근에 소외받은 주식들의 움직임이 좋은, 그게 지금 시장, 오늘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일 강조해 주셨던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한 흐름이 오늘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외주들 가운데서 움직임이 좋아지는 쪽, 계속 강조해 주신 AI 오늘 강세에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는 삼성 SDI 같은 쪽은 이제 차트가 좋은 쪽이고, 또 그렇지 않은 쪽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니까요, 373 돌파, 370 지지 체크인데, 아,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쵸?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수가 마주보는 고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래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올라가는 게 좋죠? 코스닥은 60일선 아래로 왔기 때문에 어제 장대 음봉을 장악하는 장대 양봉일수록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코스닥은 세면 셀수록 좋고, 거래소는 더 이상 안센게 좋고, 왜 그러냐면은 거래소 지수가 세게 돈단 얘기는 삼성전자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같이 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오늘 파매라고 내일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떠 있는 주식은 후장으로 가면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좀 체크하라고 얘기한 거고, 어쨌든 뭐, 그373, 그다음에 370이고 조금 세게 올라갈 때는 후장으로 가면서 374 언저리 정도까지도, 그렇죠?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다라고 해서 한 두세 마디만 얘기해 볼게요.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사실은 코세스 같은 것도 언급이 될 만한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이들의 특징은 그냥 옆으로 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기잖아요, 여러분. 아까 뭐 인터플렉스는 충분히 빠지고 옆으로 기고 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주식은 양호고 매수 관점인데, 떠 있는 주식은 안 돼요. 떠 있는 건 같은 섹터에서도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대신 2차 전지는 또 대부분이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2차 전지는 다 좋은데, 종목에 따라 탄력의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다만 대주전자처럼 저렇게 정통성 있는 주식이 한두 개가 튀어버리면은 다른 쪽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어 중기 관점 양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I는 지금 이제 드디어 불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고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AI 가면 뭐가 다음에 가겠어요? 100% 로봇도 갑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교통정리 끝내겠습니다. 네, AI 주가 이끌 로봇주의 흐름, 그리고 배터리 내의 움직임도 차별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중기 관점에 양호한 순환매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 없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 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프닝 때 전해드렸던 이 하반기 투자 강연에 오늘 당첨자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오프닝할 때 QR코드 나갔는데요. 재빠르게 찍으셔서 들어오신 분 가운데서 두분 선정되셨습니다. 황영근님과 당청해님께서 선정이 되셔서 저희 강연에 함께하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또 좋은 그 정보들 얻어가셔서 또 하반기에 투자 인사이트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마켓텐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